21일인데 원래 초기에 저희 계획했던 날짜가 오늘입니다. 2월 6일 안전운전제를 드릴 때 여기 유가족 여러분도 오셨지만 날씨가 참 안 좋았어요. 눈몰아치고 고생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날씨가 별로 안 좋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이동을 하기 위해서 전체 내부 보강, 외부 보강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구정 지나고 17일부터 야간 작업 좀 했고, 오늘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TP를 세월 전체 밑바닥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어제, 그제 야간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이동을 할 때 저희들이 어제 세 번을 한번 들었다 놨다 했어요. 세월호 전체 누워있는 거에 무게중심을 잡고, 무게중심을 찾았고, 다행히도 저희가 예상했던 웨이트에 거의 근접하게 웨이트가 계량이 됐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는 있지만은, 우리 담당 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8,400톤 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만톤 해상 트레일로 진입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고, 오늘 이동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 판단이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좀 많이 생소합니다, 솔직히. 많이 생소합니다. 왜 생소하냐면, 이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그런 중요한 일정이라든가, 뭐 행사라든가, 이런 이벤트에 저희 가족들을 정성껏 모셔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생소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다고 듣고 싶다고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어느 누구도 방해꾼 취급만 했지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자세한 설명도 해주시고 이런 것이 솔직히 많이 생소하고, 얼마 전에는 저희 가족들이 대기하는 컨테이너에 현대사모에서 난방기를 설치해 주셨다고, 그리고 가족들도 안전해야 되니까 안전장구가 필요할 테니까 하네스 같은 안전장구도 보내주셨다고 하고, 그 얘기를 저는 안산에 처음 듣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솔직히 처음에 들었습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대접을.